한국 전역에 대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가 앞에 네. 치킨 교환권 이벤트를 해서 못 받아가신 네. 분들에게 더 네네. 돈이 될 만한 정보를 네.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한국전력이에요.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됐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전기요금이 개편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내용 집중해 주시면은 치킨값 이상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기존과는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에서 좀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바로 연료비 연동 제도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한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가 아니면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요금을 변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계속 요금을 어느 정도 이제 억누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유가나 또는 석탄 가격에 연동되어서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방금 말씀드렸죠. 100달러로 바로 갔다고 해서 또 시청자분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때 그러면 전기요금도 다음 달에 바로바로 오르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난 1년간의 평균적인 이제 그 연료 가격을 이제 낸 다음에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요금을 조금씩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하나의 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기후와 환경 요금에 대한 부분이 좀 신설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이제 그 석탄을 이용한 발전 요금이 아무래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요금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발전 비용들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고지를 하면서 네. 이제 요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바로 좀 주요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쓰레기 종량제를 좀 실시하면서요. 환경 비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개선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런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공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사용하면서도 이제 발생되는 부분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궤를 같이 한다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부분에서 가장 크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와닿으실 요소가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국전력이 이렇게 전기료 연동제 이야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전기요금 개편이 한국전력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니까 당연히 주주분들의 경우에는 순매수를 보여준 거잖아요. 네. 이와 함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있는지 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정책 피해주로 맞아요. 좀 분리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발표에 의해서 다시 좀 친 어떻게 보면 기업적인 좀 모습을 좀 신시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원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 반시장적인 정책들로 인해서 15,000 원대까지 추세적으로 4년 동안이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반등하는 계기를 좀 마련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임 대표시죠. 그 김상수 사장님을 상대로 이제 그 소송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좀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전이 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고 지금 투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아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산자부 발표에 의하면 당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석탄과 원유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년에 요금이 바로 오르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1조 원 정도는 이제 요금 인하 효과도 발생될 거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이제 그 배출 제로화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을 추진할 그 재원을 한전이 좀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운용사나 아니면 이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또 뜨겁게 호응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그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가 바로 한국전력이죠. 그렇죠. 임직원도 가장 많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가장 높게 발생되는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아마 이런 그
예산이 많이 드는 이제 재생 사업들도 좀 본격적으로 이제 그 궤도에 올라서는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이제 좀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론 조사를 좀 이렇게 해보면은 화석 연료를 줄이면서 발생되는 에너지 생산 비용이 오르는 만큼을 우리 소비자들이 충분히 요금에 내가 반영해더라도 내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동안 밝혀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여론 조사로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에 이런 식으로 아마 제도를 좀 개편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료비 연동제는 한국전력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요.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출과 또 재원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했다. 네.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우리도 가기 위해서 네. 재원 마련을 위한 연료비 연동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제로화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에서 한국전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원을 어디선가 공급받으려면은 한전이 끼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 탄소 중립, 특히나 탄소 제로화 사업을 정부에서 이제 좀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런 큰 로드맵 안에서도 당연히 한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제 오늘 뜨겁게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로 그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과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잡아놓은 기준이 2020년도 기준으로는 약 한 7% 정도가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이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하는 에너지 비율을 28%까지 늘릴 것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로드맵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분명 한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에너지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올해까지는 3%대로 묶어놨지만 유상 거래를요. 시장 자체를 내년에는 10%로 열어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 그런 한전에게는 리스크 사항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리스크 사항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전 원가가 이제 그 연료에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을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한전이 영업이익을 취하게 된다라면은 이런 다른 뭐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뭐 스마트 그리드 사업 등에 투자를 할 때 그 재원으로서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당장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보더라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비용을 한 100조 원 정도로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기가와트당 자그마치 5조 원이나 큰 돈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집약적인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돈이 들다 보니까 민간에게 오로지 이 사업을 다 맡기기에는 민간 기업들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서는 한전이 이끌어주고 뒤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서포팅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이 풍력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토대를 좀 보면요. 한전은 그전까지만 해도 송배전 사업과 그다음에 판매 사업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상 풍력에 대해서는 발전 사업까지도 허용을 해주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상 풍력의 분명 중심에서는 한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 제로화 배경에서는 한전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한국전력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렸어요. 이번 이슈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지만 사실 이익 실현이 좀 어려워져서 주주들의 네. 수익보다는 소비자들의 수익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네. 주주 몫이 아니라 전력 수요자의 몫으로 갈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어느 편을 드시겠어요? 네, 뭐 전력 수요자의 어떻게 보면은 좀 몫이 더 많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네.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자체가 떨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은 분명 변동하는 순간이 오죠. 이게 지금 하방 압력을 받을 때도 있고 상방 압력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탈원전을 비롯해서 에너지 정책이 반시장적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정안도 통과가 되고 법안도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제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치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된다라면은 네.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외국계 중에서도 기금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분명
공역 시발점이 오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알렉스 워그님께서 이것이 모멘텀이 되어서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낼까요? 사실 그동안 횡보하는 한국전력이었는데 네. 이렇게 의견 주셨거든요. 한국전력에 대한 팀장님만의 가격 전략도 투자 의견 정확히 제시해 주시죠. 네, 뭐 3년짜리, 5년짜리 적금을 드실 바에는 네. 저는 차라리 지금 한전을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큰 상승세가 나왔지만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7,000원 이하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모아나가시기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4만원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을 매수하실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에너지 섹터를 채워야 된다 또는 이제 풍력과 관련되어서 내가 관심이 많다 한다라면은 한전 꼭 눈여겨보셨다가 포트에 추가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거래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다. 네. 그래서 3년짜리 적금을 들 바에는 네. 한국전력을 모아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제시했고요. 저희 차장님 여기 팀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